얼굴은 어딘가 낯이 익지만 이름은 다소 생소한 외작품 동일 인물임을 의심케 하는 처녀 얼굴을 가진 배우, 바로 구교환입니다. 2008년 단편 영화 아이들로 데뷔한 구교환은 독립 영화계에서 독보적인 개성을 뽐내며 오랫동안 활약해왔습니다. 출연 작품만 30여 편이 넘을 정도.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나만 알고 싶은 배우로 통하기도 합니다. 2016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 꿈의 제인으로 올해 영화상을 받으며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린 구교환은 이후 영화 반도, 킹덤 아신전, 모가디주 등 묵직한 작품들에 연이어 출연하며 화려한 필모그래피를 완성했죠. 무엇보다 구교환의 강점은 개성 강한 얼굴을 가지고 있음에도 트랜스젠더부터 여진족, 군인 등 선역과 악역을 넘나드는 캐릭터 소화력입니다.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작품마다 얼굴 분위기부터 눈빛, 말투, 몸짓까지도 180도 변하는 연기력에 구교환은 어느덧 충무로 에이스로 떠올랐습니다. 구교환은 27일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DP에서 능수능란하고 능글맞은 성격의 현분 군인으로 변신, 또 다른 연기 변신을 선보였는데요. 코믹한 애드리브부터 정예인과의 브로맨스 케미까지 그의 다채로운 매력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DP는 사냥꾼들을 잡는 군무이탈 체포조 준호와 호열이 다양한 사연을 가진 이들을 쫓으며 미처 알지 못했던 현실을 마주하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DP조 조장 한호열로 분한 구교환은 능수능란하고 능글맞은 성격으로 그의 웃음을 책임지죠. 정예인 곁을 떠도는 위성 같은 존재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연기에 임했다는 구교환의 말처럼 그는 정예인과 한상의 호흡을 뽐내며 완벽한 파트너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도. 구교환은 영화 반도의 최대 수혜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도에서 나쁜 짓을 일삼는 632 부대 지휘관인 서대 역을 맡아 열연한 구교환은 유약하지만 약삭빠른 리더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 종잡을 수 없고 새로운 삶에 대한 신락 같은 희망과 강기에 젖는 모습은 코리안 조커를 연상시키기도 했죠. 불안에 떨면서도 결정적인 순간 잔혹하게 돌변하는 눈빛과 목소리, 몸짓은 구교환이 아니면 상상이 안될 정도로 소름을 유발합니다. 이에 영화를 본 관객들은 강동원을 보러 갔다가 구교환을 알게 된 영화라고 말할 정도였죠. 킹덤 아신전. 구교환은 넷플릭스 킹덤 아신전에서 또한 번의 파격 변신을 선보였습니다. 킹덤 아신전은 킹덤 세계관의 시작을 알리는 이야기로 상상조차 할수 없던 비극을 불러온 생사초와 역병의 기원을 담은 작품입니다. 구교환은 조선을 위협하는 파저의 부족장 아이다간으로 분했죠. 서로서로 온몸을 감싸고 말 위에서 날카로운 눈빛을 드러내며 첫 등장하는 구교환은 짧은 장면임에도 엄청난 존재감을 뽐냅니다. 잔혹한 전사다운 싸늘한 분위기가 보는 이들의 소름을 유발하죠. 킹덤 아신전에서 구교환의 분량은 많지 않지만 강렬한 인상만큼은 주인공인 전지현 못지않습니다. 꼭 봐야 할 띵작부터 기대되는 신작까지 주말 방구석 1열에서 즐길 수 있는 작품들을 추천하겠습니다. 태윤아의 내추리.